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틀 뒤인 오는 8일 포스코 그룹 회장에 오를 최종 1인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은 유독 시끄러운데요. 최종 후보 한 명을 결정하는 CEO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다 보니 후추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여러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회장 선임에 관한 포스코 내외부의 요구를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선임에 관한 노조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조는 포스코 회장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철강 전문가가 선출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회장 인선을 총괄하고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후추에게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후보를 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리더십은 도대체 누가 평가한 겁니까? 조합원들이 직원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추에 대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노조는 또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포항 제철소가 침수돼 직원들이 피땀 흘릴 때 경영진은 수옥의 스토크렌트 논의가 한창이었다며 이제는 이런 악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회싱하는 후추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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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줄곧 CEO 인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포항의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이 포스코 CEO 인선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KT와 KTNG 등 소유 분산 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의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김태현 국민공단 이사장은 포스코 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격 사유와 부당성에 적각 개입하여 바로잡아라. 포항의 또 다른 시민단체는 정준현 회장 시절 사업 다각화라는 명분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포스코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철강 노동자의 고충과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잘 아는 회장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정준영의 자원 외교, 그 다음 무분별한 인수 합병을 해서 포스코에 망쳐놨는 것이 아니냐. 포스코가 망침으로써 포항 경제도 망쳐졌다. 포스코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포스코홀딩스 회장 내부 후보로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장윤아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외부 후보로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현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7일과 8일 양일간 심층 면접을 통해 8일 오후 최종 후보 1인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포항 구룡포 선적 45톤급 근해 통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동해 해경은 경비 함정 두 척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국가 어업지도선과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세 척의 협조로 한국인 3명과 외국인 6명 등 승선원 9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2일 구룡포항에서 출항했으며 현재 선미 부분이 불에 타 절반 정도 침몰된 상태라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추석을 앞두고 큰 불이 났던 영덕시장의 재건축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내년 6월 영덕시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피해 상인들은 경북 동해안을 대표할 명품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영덕시장. 화재 이후 피해 상인들은 임시 가설 시장에서 3년째 힘겨운 생활을 이어왔는데 영덕시장 재건축 공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덕구는 2021년부터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재건축 사업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현장에 대한 철거 작업과 함께 실시 설계, 안전성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쳤고, 이달 말부터 재건축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실시 설계 이후에
그 지방 건설 기술 심의, 원가 심사, 그리고 이제 각종 경제성 검토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저 지금 2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을 해서 26년 6월에 그 명품 시장으로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12,000제곱미터 규모로 48개 매장과 함께 식당, 청년몰, 키즈카페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갖춰집니다. 또 시장 건물과 바로 연결되는 220대 수용 규모의 주차 전용 건물도 조성됩니다. 지금까지도 상인 회원들께서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힘내가지고 재건축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상품 하나하나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상인들한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영덕구는 영덕시장 재건축 과정에 상인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민원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시장이 재건축 사업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명품 시장으로 거듭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오늘 자동차 부품 기업인 덕일산업과 45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덕일산업은 오는 2026년까지 경주 검단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검단산업단지에 자동차 부품 등 전문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설 연휴, 여야 정당 모두 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수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인물난의 민주당은 공약 선점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고, 공천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은 부적격 심사 등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역주의 극복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달빛 동맹 광주와 공통 공약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대구의 경제 부흥을 위해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 경제권 완성, 우주항공 방위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기업은행 본사 대구 이전 추진과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늘어나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자기돌봄 능력 증진 사업도 공약했습니다. 대구 12개 지역구 중 8개 지역구에만 예비 후보가 등록해 공천 심사를 받는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 위한 인재 영입도 노력하면서 공약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수수 사건에 대해 오히려 피의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 1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심판하고 대구민주당이 오늘 약속으로 시민 여러분께 선택받고자 합니다. 공천 신청자가 넘치는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는 12개 지역구에 44명이 신청을 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8명이 공천 신청을 해 평균 5.23대 1로 세종 6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구 경북에서 공천 과정에 더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부적격 심사와 경쟁력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번 주가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경쟁력, 도덕성, 당무감사 및 당비 사회 기여도, 면접 등 정량화된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가지고 후보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수십 년간 텃밭으로 지켜온 여당은 옥석 고르기, 상대적 인물난을 겪는 야당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서울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북에선 포항, 구미, 김천 세 곳에서 경선을 실시하고 경주시는 한영태 전 경주시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울릉군 선거구는
김상헌 전 도의원과 유성찬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가 경선을 벌이고 구미시 을선거구는 김연권 전 국회의원과 장세용 전 구미시장이 경선을 진행합니다. 또 김천시 선거구는 장춘호, 황태성 두 예비후보가 경선을 벌입니다. 민주당은 나머지 선거구의 공천 결과는 설 연휴 이후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설을 앞두고 특히 식품 물가가 치솟으면서 선물이나 차례상이 오를 제수용품을 고르는 소비자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5.2% 올랐고 지난해도 1년 사이 3.5% 올랐습니다. 올해 1월은 지난해 1월에 비해 2.4% 올랐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2022년 6%, 지난해도 5.9%의 상승률을 보였고 월별로는 지난해 11월 14.9%까지 오르더니 올해 1월에도 13.3%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품 물가 상승세는 설 명절을 앞둔 대목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손님이 줄고 전반적으로 안 오른 품목이 없다 보니 선물 고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 선물을 잡아도 막상 못 잡게 되죠. 인사할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수용품 가격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밖에서 못 사는 거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해줘요 그런 거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제사에서 빠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야 되지. 비싸도 사야 돼. 정부 지원이 없는 설 선물은 가격 등락에 따라 품목 교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배 선물 세트가 작년 대비해서 한 40% 전후로서 지금 소비 감소를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대체 과일 선물 세트인 천혜향 그리고 레드향 한라봉이 소비가 40% 이상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값이 오른 오징어와 고등어 같은 수산물도 조개나 굴 같은 다른 품목으로 대체되는 등 올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오를 제수용품은 지난해와 달리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IT 디지털 박람회인 CES 2024에서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한 포항 지역 6개 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미드바르, 플로우 스튜디오 등 6개 기업 대표들은 벤처 창업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혁신상은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기술과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립니다.